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밑에서만 보다가 공감을 이렇게 만들 여기는 제가 처음 이렇게 올라와 보는 것 같아요. 떨려요. 오늘 성령님께서 이 시간의 주인이신 줄로 믿습니다. 목요일 이 시간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귀한 시간인데요. 오늘 뭐 다른 옆에 누구보다도 여러분 자신 때문에 여러분이 먼저 행복하고, 아멘. 그리고 여러분 때문에 오늘 교회가 행복하고, 여러분 때문에 여러분의 집이 행복하고, 일터가 행복하고,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같이 고백하죠. 나는 행복자다. 나는 행복자다. 근데 행복자인데 얼굴은 왜 그렇게, 행복자 하면은 이 얼굴에 하하하 이렇게 조금 이렇게 조금 얼굴에 미소가 좀 돌아야죠. 다시 나는 행복자다. 할렐루야. 옆에 분하고 한번 격려해 드려요. 당신은 행복자입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아, 정말 너무 좋습니다. 옛날 늘 오면 옛날 생각밖에 안 나는데 아마 옛날 생각이 나시는 분들이 많지 않은 것 같아요. 벌써 이제 다 할머니들 되시고, 왜 할머니들 되셨어요? 그저 저는 우리 처음 개척했던 저쪽 시장 바깥쪽에 그쪽에서 다 막 철야해도 그냥 뭐 서로 앉을 자리 없이 그냥 서로 비벼대고 막 새벽 4시까지 철야하고 새벽기도 하고 집에 갔으니까 그게 진짜 철야였어요. 그때는 그러는 줄 알고 그저 기도하다 커피 마시고 기도하다 간식 먹고 기도하다가 그냥 그 저력이, 여러분 사람을 이렇게 들여다보면 그 사람의 힘과 저력이 어디서 나오는지 들여다볼 때 그 진짜 가치가 거기서 나오는 겁니다. 예수마을교회의 저력은 바로 성령님과 함께하는 그 기도. 오늘 하나님이 그렇게 사랑하고 부어주시길 원했던 성령님의 기름 부음이 오늘 이 밤에 살아나고 또 이미 살아있는 것에 더 부어주시고 더 강력해지고 충만해지는 이 복된 밤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같이 고백합니다. 주여, 은혜를 주옵소서. 주여, 기적을 주옵소서.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할렐루야. 사실 우리 늘 예배드리지만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은요, 하나님의 때예요. 하나님의 때. 그 시간이 언제일지 우리는 정말 알 수 없어요. 우리가 살아가는 이 지금 오늘 이렇게 모인 이 시간은요, 우리가 크로노스 시간이라고 그래요. 인정하든 인정하지 않든 그냥 변함없이 가는 시간이에요. 계속 가요. 어느 때까지요? 우리가 살아있는 동안, 목숨 붙어있는 동안 계속 이게 크로노스예요. 한번 우리 유식하게 한번 해봐요. 크로노스. 목사님 미국 가셨으니까 그 영이 지금 저한테 와서 영어를 하는 거예요. 아마 지금 아프리카에 갔으면 제가 아프리카로 알랑감블라 그럴지도 몰라요. 자, 그런데 그렇게 흘러가는 시간 속에서 꼭 하나님이 탁 건드리는 시간이 있어요. 할렐루야. 이게 성령의 기름 부으신과 동시에 오는 하나님의 카이로스 시간이에요. 하나님의 시간이에요. 아멘. 그 하나님의 시간에는 역사가 일어나요. 기적이 일어나요. 뭐 오늘 무슨 특별히 뭐 집회를 구한 선지, 아니 그런 시간이 아니에요. 흘러가는데 오늘 하나님께서 탁, 오늘이 바로 그 시간이다. 하나님 약속하실 때 거기서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고요. 새로운 변화가 일어난다니까요. 아멘. 우리 감리교 창시자 웨슬레 목사님이 오늘 내가 저기 가다가 1738년 5월 24일 뭐 8시 내가 거기 가다가 내 마음이 뜨거워져야지 그러고 거기 간 게 아니거든요. 그냥 너무 힘들어서, 너무 힘든 거예요. 이 사역이 너무 힘들고 너무 지금 변화가 일어나지 않고 내가 과연 이렇게 계속 사역을 해야 되나, 그 지친 마음을 가지고 그저 그냥 조그만 교회에 가서 이렇게 앉아서 로마서 말씀을 듣는 중에 갑자기 하나님이 그 말씀을 듣는 중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 말씀이 지나가는데 가슴을 탁, 하나님이 할렐루야 뜨거워졌어요. 할렐루야. 근데 여러분
오늘 이 밤이 정말 귀한 밤 되기를 원하는 건 뜨거워졌는데 웨슬레 목사님이 바로 나가서 사역을 감당하고 역사가 일어나냐, 그거는 아니에요. 뜨거워는 졌어. 뜨거워는 졌는데 아무런 역사가 아직 일어나는 거예요. 그 불타는 마음은 있는데 그해 1738년 12월 31일, 그러니까 1739년 1월 1일, 그러니까 우리로 얘기하면 무슨 예배? 아니 빨리 얘기해봐요. 무슨 예배? 송구 영신 신년 예배. 그죠? 해가 바뀌는 바로 그 예배. 12시에 12시 딱 냈는데 한 60여 명이 모여가지고 성찬식을 하는 거예요. 성찬식을 딱 한 다음에 그리고 그들이 거기 모인 그들이 거기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기 시작하는데 웨슬레의 일기에 보면 갑자기 하나님의 성령의 기름이 그 자리에 확 부어지기 시작하면서 그 60명에게 하나님의 오순절 마가다락방의 역사가 일어났듯이 역사가 일어난 거예요. 사람들이 비명을 여기서 지르기 시작하고 여기저기서 쓰러지고 괴성을 지르고 막 난리가 난 거예요. 그 사람들은 신앙생활하면서 그런 걸 처음 본 거예요. 야 이거 도대체 무슨 일이냐, 이거 혹시 마귀가 역사하는 거 아니냐, 어? 이거 뭐 잘못된 거 아니냐. 그런데 그렇게 그슬이 그 요란한 속에서 야 우리 그렇게 함부로 결론 내리지 말고 조금만 기다려보자, 우리 저 쓰러진 사람들, 저 쓰러진 사람들이 일어났을 때 어떤 고백을 하는지 한번 우리 들어보고 평가하자. 그리고 그들이 다 한 3시간, 4시간 기도하고 쓰러졌던 사람이 일어나면서 쓰러졌다가 일어난 사람들이 한결같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 고백 속에서 야 이거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구나. 그때부터 웨슬레 목사님이 가는 곳마다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 거예요. 막 병자들이 나음받고 막 그냥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도 하기 전에 이 브리스톨 같은 경우는요, 브리스톨 같은 웨슬레 목사님이 설교하려고 강단에 섰는데 한 300명이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게 믿어지세요? 설교도 시작하기 전에 300명이 그냥 다 쓰러져 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는 설교를 그들이 일어날 때까지 설교를 할 수 없는 이런 상황까지 성령께서 그 웨슬레 목사님에게 강력하게 부어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돌파를 그 영국사에 이루신 줄로 믿습니다. 저는요 예수마을교회를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그리고 여기 이제 많은 이 교회를 사랑하고 여러분이 한 줄 앉아있는 그 자리가 오늘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건 사모함이에요. 그 사모함의 열정들이 우리가요 믿음의 길 가면서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우리의 생각에 견고한 진들이요 우리가 앞으로 나가는 것을 얼마나 회방하는지 몰라요. 내가 경험했던 거 그거, 내가 뭔가를 하려면 그 경험했던 테두리 안에서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그런 얘기 있었어요. 시골에서 남대문 보고 온 사람과 보지 않고 온 사람들이 싸웠을 때 누가 이기냐? 누가 이겨요? 본 사람, 안 본 사람? 어쩌면 그렇게 잘 알아요? 안 본 사람이 이기는 거예요. 안 본 사람이. 야 서울 그 남대문이 서울역에서 이렇게 보면은 거기 앞에 있어. 무슨 소리야? 어? 남대문은 쫙 서울역 뒤편 서대문 쪽에 있어. 가보지도 않은 사람이. 그러면은 우기기 시작하면은 본 사람은 나중에 기가 차고, 이 정도면 이제 스토리가 기가 차고 배가 차고 순사가 방미. 여러분 한 30년 넘게 들었죠? 기가 차서 그냥 아 그래 그렇다고 그래 그렇게 넘기는 거예요. 우기니까.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옛날에 그 은혜 한번 내가 경험했던 그거 하나 그거 가지고요 야 지금까지 여러분 견디고 있다면 기적이에요. 오늘 하나님이 새로운 기름 부음을 채워주실 겁니다. 아멘. 새로운 기름 부음을 부어주세요. 저희 식구들 많지. 오늘 여기 저희 전교인보다 더 많네. 저희 주일 예배 드릴 때 한 50명 예배 드리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떨릴 수밖에 없어요. 떨릴 수밖에 없어요. 근데 저희는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의 거룩한 임재를 경험합니다. 아멘. 우리는요 예배 시작 11시 예배잖아요. 10시 50분이면 찬양 시작해요. 10시 50분 찬양 시작하면 여러분 몇 시까지 할까요 찬양을? 우리 교회 와보셨나 봐. 11시 반까지 찬양해요. 기도하고 그 찬양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시는 거기 때문에 거기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거기서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사실요 말씀 벌써 설교하면은요 아 목사님 설교하시는구나 그러고요 벌써 은혜 받으려고 준비하기보다는 입신하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더 많아. 그냥 무조건 아멘입니다. 무조건 아멘입니다.
근데요 찬양할 때는 절 수 없잖아요. 기도할 때는 절 수 없잖아요. 그때 찬양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치유하시고 회복시키시고 새롭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을 읽었어요. 너를 항상 인도하여 메마른 곳에서도 내 영혼을 만족하게 하시며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리니. 할렐루야. 너는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같을 것이라. 너는 물된 동산이라. 언제나 언제나 준비되어 있는 거예요. 아멘. 옆에 분하고 격려 한번 해드려요.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여기까지 들리는데 당신은 물된 동산입니다. 그러니까 정말 당신은 물, 옆에 집사님이면요 집사님은 물된 동산, 권사님 물된, 이래야지 당신은 물, 이러면 안 돼요. 격이 있어야 돼요. 격이 있어요. 다시 한번 예의를 찾아서 시작. 아멘. 아멘. 물된 동산, 마르지 아니하는 샘. 지금이야 뭐 수도꼭지 틀으면 옛날에 시골에서 하신 분들은 다 옛날 그때를 아십니까? 어때요? 샘이 마르면 돼야 안 돼요? 마르지 않는 샘이 최고야. 아멘. 근데 마르지 않는 샘의 특징이 뭐예요? 계속 퍼야 돼. 안 푸면 물이 어때요? 아, 시골에서 사신 분들이 없었구나. 샘이요, 물을 안 푸면 나중에 어때요? 말라버려요. 그 희한하죠? 근데 물을 계속 푸면 어때요? 계속 샘물이 나옵니다. 오늘 그 샘물로 채워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저는 오늘 이 말씀 목사님이 늦어도 10시까지는 끝내야 돼 라고 미리 말씀하셨는데 모르겠어요. 그냥 갈 사람은 가세요. 미리. 자, 미리 몰래 여러분 몰래 일어서서 욕하지 마시고 가실 분은 아, 차 시간이 돼서 난 미리 가야 되겠다. 그럼 그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그냥 저한테 이렇게 미소 한번 지으시고 그럼 저도 아, 가시는구나. 그런데 뭐 가져가는 거죠. 옆으로 그렇게 가지 마세요. 가실 분들은 자연스럽게 가세요. 아멘. 아멘. 그리고 그냥 계속 같이 우리 기도하고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과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성령님과 나와 함께 하기를 원하는 분들은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성령님이 주인 되시는 시간. 할렐루야. 할렐루야. 다시 한번 옆에 나 때문에 당신이 행복해질 겁니다. 정말 그렇게 되세요. 아멘. 아, 정말 그렇게 되세요. 윤영순 권사님이 안 보이시네? 예? 안 오셨죠? 근데 꼭 찾는 사람은 안 보여. 어? 쪽집기인가 봐. 그 힘들고 어려울 때 그래도 늘 주님 곁에서 머무르면서 하나님이 다듬으시고 다듬으시고 아직도 다듬으시는 것 같아? 할렐루야.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아멘. 그게 주님의 사랑이에요. 자, 여러분 오늘 하나님의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거룩한 돌파가 일어나야 되는데 돌파가 일어날 때요 우리는 딱 그렇게 생각, 난 안 돼. 아, 난 여기까지야. 그러니까 스스로의 한계에 갇혀 있을 때가 많아요. 난 아무리 해봤는데 여기까지밖에 안 돼. 우리 하나님은요, 우린 뭐라고 고백하죠? 전능하신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라고 고백하잖아요. 아멘. 오늘도 힘들고 지쳐 낭망하고 우리 찬양을 해줬는데 후렴 계속 부를 때 어떤 분들은 안 불러요. 어떤 분이냐 하면 여자분들이 대부분 왜 계속 아들만 부르냐, 딸은 어디 갔냐.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에서 부를 때 1절은 너는 내 아들이라 부르고 2절은 너는 내 딸이라 꼭 그렇게 평등하게 불러줘요. 그래야 시험에 안 들더라고. 근데 우리 반주자님 반주 좀 부탁드려요. 오늘 찬양 가운데 제가 오늘 꼭 같이 한번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어요. 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치 않으며 아멘. 불 가운데 행할지라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리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어딜 가든지 무슨 일 만나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리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도 말라 내가 너를 붙들리라 너를 도우리라. 주님 약속하셨네. 오늘 이 찬양이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기를 원합니다.
눈물 가운데 지날 때에도 침몰지 않으며 불 가운데 행할 때에도 너를 상치 못하게 하시니 너를 지명하여 부르신 하나님 큰 사랑 너를 구속하여 살리신 하나님 내게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입니다. 찬양이지만 말씀이에요. 오늘 그 은혜가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의 그 한계 오늘 그 한계를 뛰어넘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 마음의 한계가 있어요. 내 생각의 한계가 있고요. 내 정말 내 능력의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그 한계를 부시고 새롭게 여러분 우리가 생각했던 모든 장애물 이 장벽들이 더 이상 그동안은 이것 때문에 라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거를 딛고 올라가면 더 멀리 날 수 있고 더 높이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축복이었다고 하는 사실을 오늘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창세기 1장에 보면 제일 많이 나오는 단어가 무슨 단어일까요? 자, 우린 창세기 1장을 다 읽어봤잖아요. 누구? 하나님이, 하나님이, 그죠? 하나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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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세기 1장. 안 들여다봐도 집에 가서 보면 다 하나님이, 하나님이 나오세요. 무려 31번이 나옵니다. 근데 하나님이 항상 이렇게 보시면서 지어놓고 뭐라고 그러셨어요? 좋았더라, 좋았더라. 그게 아버지 마음입니다. 심히 좋았더라. 할렐루야. 오늘 그 하나님의 창조의 회복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창조하면은 그냥 우리 성경에는 창조 하나로 돼 있잖아요. 그런데 히브리 사람들은요 항상 답이 1번 하나가 아니에요. 이 사람들의 답은요 10개면은요 이 1번의 답이 10개다 그러면 답이 진짜 10개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가 질문을 했을 때 여기 앞에 계신 우리 권사님 집사님들부터 이렇게 쭉 다 대답하잖아요. 그러면 저거는 맞는 답 틀리는 답이 아니고 하나님은 다 맞는 답으로 여겨주세요. 그 히브리 사람들의 사고입니다. 우리하고 굉장히 틀리죠, 그죠? 근데 창조하면은 똑같은 창조가 아니고 창조에 네 가지 창조가 있어요. 들어보셨는지 몰라요. 첫 번째 우리 한번 같이 해봐요. 바라창조. 바라창조. 제가 이건 그냥 저렇게 하나님이 야 봐라 야 봐봐 봐
없는 데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무에서 유. 이게 하나님의 바라창조예요. 아멘. 그러니까 천지창조는 무슨 창조일까요? 바라창조예요. 바라창조. 근데 바라창조만 있는 게 아니라 그 성경 말씀해 보면은요, 같이 해보자. 아사창조. 이건 또 뭐야? 같은 창조인데 아사창조인데 만들어 놓으신 걸 가지고 하나님이 더 아름답게 만드세요. 아멘. 여기 지금 강대상에 뭐 플라스틱하고 보니까 나무하고 이렇게 같이 되는데, 여러분 나무는 어디서 자라요? 어디서 자라요? 산에서. 그죠? 근데 산에 있는 나무, 여기 있는 나무, 나무라고 하는 건 같아요. 틀려요? 같아요. 근데 이거는 어떻게 됐어요? 그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아름다운 강대상을 만든 거예요. 아멘. 피아노도 만드는 거고.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걸 가지고 하나님이 정말 아름답게 다시 아사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그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는 그 역사가 있어야 돼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뭐냐면은, 같이 해보죠. 야차르. 야차르 창조. 자, 하나님이 이건 뭐냐면은 인테리어라고 생각하면 돼요. 자, 우리 교회 이게 처음부터 다 다시 진 게 아니고 이게 증개축 개념으로 했는데 이게 다시 진 거나 마찬가지잖아요. 인테리어 개념. 그냥 있는데 하나님이 다시 만져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대돼요 안 돼요? 여러분 이건 엄청난 거예요. 여러분 이 비밀이 있기를 원합니다. 아멘. 그리고 마지막 같이 먼저 반화창조. 이거 하나님이 딱 만들어 놓으시고 이제는 건드릴 거 없어. 이건 완벽해. 아멘. 이게 하나님의 반화창조예요. 그러니까 창조가 벌써 몇 가지가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이 다시 태어나게 하시는 분이 있고, 아멘. 하나님이 이미 태어나 여기까지 하나님이 인도하심 따라 왔는데 하나님이 오늘 더 아름답게 만들어주시는 분이 있고, 아예 하나님이 넌 지금 이거 갖고 안 되겠다 다시 다 헐고 인테리어로 오늘 다시 내 심령의 인테리어를 다시 해주세요. 그 성령의 기름 부으셨던 그 믿음의 자리가 무너졌던 걸 하나님 다시 수축해 주시고 다시 회복시켜 주시고, 그리고는 하나님이 딱 보시면서 야 이제 더 이상 손댈 게 없다, 오늘 그렇게 인정하시는 귀한 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우리 같이 고백해. 내 수준으로 보지 말고 하나님 수준으로 보자. 아멘. 여러분 우리가 사실 살아갈 때 내 수준으로 보면 내 수준만큼밖에 할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기대하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들이 나타나요. 오늘 저녁에도 마찬가지예요. 이 목사가 하는 것도 아니고요, 여러분이 사모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요,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래서 성령님이 운행하세요. 그래 오늘은 너에게 바로 너에게 오늘 필요한 시간이다. 오늘 너에게 회복이 필요한 시간이다. 오늘 너에게 치유가 필요한 시간이다. 너희가 더 이상 내가 그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 너는 말라서 이제는 더 이상 그냥 쓰러져 부서지는 그런 상태니 내가 다시 너에게 기름 부어줄 것이다. 오늘 성령님께서 운행하시고 만지는 시간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다시 꿈꾸시기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가 다시 꿈꿀 때요 우리 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손에 있는 게 아니라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자꾸 주신대요. 채우신대요. 여러분 이걸 이 믿음으로 바라보고 여기까지 우리가 달려온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시요 다시 한번 해봐요. 다시 기도하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사명자로 살자. 엄청나게 중요한 겁니다. 그런 자들에게는 하나님 감당할 수 있도록 기름 부어주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뭐라고 했죠?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세. 에베네세. 근데요 거기에는 어떤 뜻이 더 포함되어 있는 줄 아세요?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 에베네셀. 그리고 타오르는데 거기에는요 우리 한번 가자. 여기서부터 시작하신다. 끝나고 여기서 태운 게 아니라 하나님 여기서부터 시작하신 거예요. 에베네셀에는요 그 더 큰 뜻이 거기 담겨져 있습니다. 하나님 오늘 2016년 7월 21일 할렐루야. 오늘 여기서 하나님이 다시 시작하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여러분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 이 말씀 드리냐면요 우리가 열심은 있는데요 성령님이 내게 임하시는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 믿음이 약해져요. 약해져요. 힘이 없어요. 힘이. 그래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강력한 체험이 없으면요 우리의 신앙과 내 생활이 일치가 되지 않아. 신앙은 신앙, 생활은 생활, 자꾸 이분법적으로 살아간다고. 그래서 이 안에 들어오면 그렇게 좋은 분이야. 근데 밖에 나가면 전혀 또 딴 사람처럼 살아가는 사람이 예수 말교에도 세 명 있죠.
그러면 안 되거든. 그러면 안 돼요. 저희 동네 제일 큰 교회 있잖아요. 한국에서 시백기도 제일 많이 나오는 교회, 명성교회. 근데요, 거기가 이제 봄, 가을 이제 새벽기도 하거든요. 특별 새벽기도 해요. 지금은 이제는 뭐 며칠씩 그렇게밖에 이제 안 하더라고요. 많이, 옛날에는 막 21일씩 뭐 한 주간씩 그렇게 했는데, 근데 이제 희한한 광경이 이제 새벽에 벌어져요. 새벽에 가야 되잖아요. 새벽에 가야 되니까 막 이제 이 도심은 주차, 여러분 사시는 데는 어떤지 모르겠지만 주차 때문에 서로 차가 막 이렇게 막아놓고, 새벽에는 이제 아침에 나갈 걸 생각하고 그냥 차 이제 대충 많으면 앞에다 이렇게 막 끼워놓고 그러잖아요. 새벽에 새벽 기도는 가야 되고 차는 막아놓고 그러면은요, 막 화가 나니까 차 빼! 어떤 새끼가 여기다 차를 보면요, 안수 집사님이셔. 열이라 가지고, 아, 진풍경이 벌어져요. 어? 물론 그 마음은 알지만, 그럼 그 차 빼러 나온 사람이, 여러분, 그거 보고 뭐 어떻게 생각하겠어요? 어? 내가 교회 나가면 내가 인간이 아니라 이런 마음 가질 거 아니에요. 일치가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예수마을교회가 지금까지 추구하는 것이 뭐예요? 이름도 예수마을교회로 바꿨잖아요. 그죠? 저는 예수마을교회하고 별로 관계가 없는 사람이에요. 신당제일교회하고 관계가 있지. 주님과 함께 가기 위해서, 주님이 함께 계시는 그곳, 예수님이 계시는 그 마을, 여러분 그걸 우리가 추구하면서 교회 이름도 바꾸고 이렇게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지요? 그래서 여기도 보니까 공감 예수 마을 교회, 공감. 공감이 뭐예요? 꽃감형인가요? 공감이 뭐예요? 같이 나누는 거죠? 같이 나누는. 근데 여러분, 오늘 제가 외람 때 이런 말씀 드리면 어떨는지 모르겠어요. 물론 세상과 그들을 이끌, 교회를 이끌어서 그들과 교제하고 같이 나누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하는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만, 그것이 있기 이전에 우리는 성령님과 공감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되지 않으면요, 그렇게 가다가요, 그렇게 가다가 무너져 버려요. 그렇게 가다가 지쳐 버려요. 쓰러져 버린단 말이에요. 이것도 언제까지 이걸 또 해야 되지? 이거 내가 맡기는 했는데 한 2, 3명 내가 언제까지? 거기에 기쁨이 없고 행복감이 없어요. 그래서 제가 왜 자꾸 우리 스스로 행복자라고 외쳐야 되냐면, 그 일이 여러분에게 정말 행복이 돼야 됩니다. 오늘 이 시간 기도하는 시간이 정말 행복이 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은요, 은밀한 중에, 마태복음 6장, 우리 한번 성경, 요즘은 이 화면으로 다 나오니까 아직 성경을 아예 안 가지고 다니시더라고. 자, 그래서 저희 교회는요, 성경 말씀만큼은 화면에다 절대 안 띄웁니다. 일일이 찾아야 돼. 샥샥샥샥샥 성경 책 넘어가는 소리가 얼마나 아름답게 들리는지 몰라요. 그죠? 무슨 소리인지 모르시죠? 이 소리가 나야 돼. 자, 마태복음 6장 6절에 보면은 뭐라 그랬어요? 너는 기도할 때에 골방에 들어가 문을 닫고 은밀한 중에 계신 내 아버지께 기도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내 아버지께서 갚으시리라. 할렐루야. 기도할 때 골방에 들어가래요. 그러면은 거기 어떻게 계세요? 하나님이 은밀한 중에 계세요. 비밀한 중에 계세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은밀한 하나님의 음성이 있고 계시가 있기를 바랍니다. 근데 희한해요. 말씀은 이렇게 했는데, 오늘 나는 기도하는 하나님의 은밀한 음성을 들어요. 쟤 또 이상하게 간다. 쟤 또 이상하게 가. 이러면 안 돼요. 여러분, 소중히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요 소중히 여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남자분들 군대 갔다 오신 분들 알지만은요, 비밀은 아무나 다룹니까? 아무나 다뤄요? 아니죠. 비밀을 취급하는 인가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2급 비밀 취급 인가증을 받으면, 그죠? 그 2급에 관한 것을 내가 처리를 할 수 있어요. 절대 그 이상의 것을, 정보를 열람할 수도 없고 관계할 수도 없어요. 그 이상의 것을 하려면 또 뭐 해야 돼요? 1급 비밀 정보를 할 수 있는 자격증이 있어야 돼요. 그렇죠? 아무나 가서 이거 1급이야? 뭐 여러분 그런 거 없어요. 나라에서도요, 꼭 대통령이 봐야 될 거 있고 장관이 봐야 될 거 있고 이게 다 나눠져 있어요.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는 중에 그 비밀한 일들을 말씀해 주시는데, 여러분 남자분들 대답하세요. 군대 들어가면 너 2급 해? 하고 그냥 그날 주나요?
안 주죠. 오해야 줘요. 그것을 다룰 수 있는 훈련을 받아야 돼요. 아멘. 암호를 만드는 사람, 그 암호 만드는 거 이런 거 다 해요. 저 굉장히 잘 알죠. 방어의 출신이거든. 비밀을 다루는 사람은요, 그 비밀을 다루는 훈련을 받고 인정을 받을 때요, 그 사람이 드디어 만질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기름 부으신 거, 성령이 임재하시며 그냥 그냥 이 자리에 앉아 있으니까 하나님 이 공간에 계시니까 오늘 날 터치하시고 날 만지 아니에요. 하나님은 훈련하시고 연단하시고 그 연단 속에서 너무 힘들었는데 아, 그 연단이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기 위해 나에게 말씀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축복의 통로였구나, 그것을 깨닫고 고백하는 순간 하나님은 더 강력한 것으로 채워주시고 기름 부어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연단을 받지 않으면요 그 믿음이 얇아. 근데 연단을 받고 여러분 이 교회가 지금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세워지기까지 연단이 얼마나 많아요. 아멘. 그죠? 여러분들은 그 현장에 있잖아요. 사람으로 연단받지, 물질로 연단받지, 환경으로 연단받지, 계속 아 이제는 하고 한숨 돌릴만 하면 또 연단받아야 되고. 그런데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우시기 위한 하나님의 축복인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그런 사람에게 돌파가 일어나는 거예요. 아무에게나 돌파가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바울과 실라가 복음을 전하다가 고난받는 현장에 있잖아요. 그래가지고 매를 맞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갇혀요. 그들은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은밀한 중에 계신 그 하나님 앞에 그들이 할 수 있는 건 뭐였어요? 찬송하고 기도하는 거였어요.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찬송합니다. 그 옥중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그들이 기도하고 찬송하는 것을 듣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죠. 그들이 찬송할 수 없는 환경에서 찬송하고요, 기도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있는 환경을 뛰어넘는 기적을 그 자리에서 보여주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도행전 16장에 보면은요 거기 그들이 기도할 때 그 옥터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그랬어요. 아멘. 여러분 이거 생각, 지금 우리가 기도하는데 우리 예수 말교회가 지금 움직이기 시작해. 어떻게 돼야 돼요? 뭘 어떻게 해야 돼? 빨리 나가야지. 무너진다니까. 여기는 지금 땅이야. 이 건물이 흔들리면 이거 위험한 거 건드림. 어? 근데 여기는 흔들려도 끄떡없이 지었겠죠? 아멘. 예, 아멘 하시는 분은 끝까지 계시기 바랍니다. 옥터가 흔들려요. 여러분, 움직이지 않았던 것이 움직여요. 오늘 이 밤에 하나님 만지셔서 도저히 움직이지 않았던 내 마음이 움직이고, 내 생각이 움직이고, 다시 하나님이 흔들리기 시작을. 여러분 아무리 뿌리 박은 이 튼튼한 나무도요 이게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여러분 어지않아서 어떻게 돼요? 이거 나오는 건 시간 문제예요. 흔들리기 시작하면 뽑히는 건 시간 문제예요. 이빨 다 뽑아보셨잖아요. 흔들려요. 흔들리면 어때요? 빼는 건? 아, 시간 문제. 그냥 저도 동생 이빨 제가 다 뺐습니다. 딱 실로 문고리에다 딱 매놓고 그리고는 하나 둘 셋 문을 확 열고 그래가지고 빼주고 베개를 뒤통수 탁 치면서 또 막 빼주고 치과가 필요 없었어요. 다 제가 그렇게 빼줬어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다 임플란트하고 이빨이 다 여러분 옥터가 움직이는 시간은요 찬송했던 시간이에요. 기도했던 시간이에요. 오늘 우리 찬양팀들이 같이 찬양을 해줬는데 우리 성령 하나님 나를 만지소서. 여러분 그 찬양 아시죠? 여러분 그 찬양 가운데 하나님의 거룩한 치유와 기름 부음이 있어요. 그거는 내가 그 찬양을 하나님 앞에 드릴 때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 가운데 임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의 기름 부음이 있을 때 하나님은 거룩하게 하시고요, 거룩하게 하시는 것은 구별하게 하시고요, 구별하게 하시면요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함이에요. 이게 하나님 말씀의 공식이에요. 그래서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이 얘기는 뭐 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축복해주고 싶다는 거예요. 아멘. 거룩하면 뭐가 된다고요? 구별이 된다고요. 거룩한 건 구별이 돼요. 여러분 이 컵도 이 강대상에 있으니까 이게 지금 거룩하게 구별됐잖아요. 이거 저 술집에 있으면 무슨 잔데요? 술잔대잖아요. 구별해서 여기다 놓은 거예요.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구별하신 것은 반드시 구별된 것을 뭐 하시기 위함이에요? 축복하시기 위함. 너는 내 아들이라, 너는 내 딸이라, 너는 내 것이라 하나님 축복하시기 위함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그 한계가 뛰어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같이 해봐요. 성령님, 내게 옷이 없어서. 저한테 하지 말고 성령, 진짜 성령님한테. 여기 천장 보고 하는 게 훨씬 낫겠다. 십자가가 있네. 천장이 십자가네. 지금 봤네. 자, 천장 보면서 성령님 내게 옷이 없어서. 마음에 그 감동이 오세요? 그게 와야 돼요. 오늘 그 성령님 내게 오셔서 나의 지치고 상한 몸, 내 상한 마음 이 시간 기름 부어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사모하는 자들에게 오늘 성령께서 새 힘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근데 기적이 일어나요. 흔들리더니 드디어 옥문이 어때요? 열려요. 할렐루야. 옥문이 탁 열려요. 여러분, 옥문은 밖에서 열어요? 안에서 열어요? 에? 안에서 열어요? 감옥에 안 가가 보셨구만. 감옥 문은 어디서 열어요? 밖에서밖에 못 열어요. 안에서는 절대 열 수가 없어요. 안에서 내가 아무리 열려고 이 문제 해결해 보려고 몸부림치고 했어도 안에서는 열 수가 없어요. 밖에서 열어줘야만 열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요, 하나님 밖에서 열어주세요. 어떤 분은 그런, 하나님 아무리 열어줘도 저는 가지고 있는 게 없어요. 저는요 뭐 시작할 만한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은요 그 한 사람이 천을 이루고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룬다 그랬어요.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적어도 하나님이 축복해 주실 때 하도 믿음이 없으니까 너희가 믿음으로 심어라. 그러면은 최하 몇 배? 몇 배? 30배. 그 다음 60배. 그 다음.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고 싶은 건 사실은 몇 배예요? 100배거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늘 하는 말 있잖아요. 우린 믿자야 몇 배? 30배라니까. 하나님 앞에 정말 내가 믿음으로 하면요 믿자야 30배예요. 근데 하나님이 진짜 원하는 건 몇 배? 100배. 몇 배? 자, 옆에 분하고 축복해 드려요. 100배의 축복 받으세요. 할렐루야. 자, 저보고요. 그렇게 되면, 그렇게 되면 옆에 분하고 내 덕인 줄 아세요.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되기 정말 원해요. 하나님은요 백배의 축복 준비해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언제나 다 주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언제나 다 치료해 주신 게 아니에요. 예수님께로 나 혼자 믿고 발걸음을 띈 자, 믿고 주님 앞에 나온 자들에게 하나님 역사하셨거든요. 그래서 가끔 저도 기도할 때 초청합니다. 오늘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믿음으로 기도받기를 원하면 앞으로 나와. 늘 그렇게 하진 않아요. 하나님이 성령의 감동을 주실 때만 그렇게 해요. 그런데 그때 꼭 하나님께서 치유해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주시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를 정말 저희 교회 공동체 하나님 계속 부어주세요. 저희는 힘이, 이 숫자는 50여 명이어도요 저희들이 뭐 하나 움직이는 거 보면은요 정말로 뭐 200명 300명 못지않게 움직여요. 그래서 저희 교회 특징이 뭔지 아세요? 무슨 지방에 행사하고 오면은요 저희 교회는요 뭐 몇 명 차출해서 가는 법이 없어요. 다 가. 다 가요. 그러니까 보통 무슨 행사할 때 다 가요? 일부만 가요? 일부만 가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사람들이 생각할 때 우리 교회가 어때요? 무지하게 큰 교회인 줄 안다니까. 늘 그렇게 오해를 막 무지하게 미랄교회 저만큼 하고. 그러면 나머지 안 온 사람이 몇 명이라는 거야? 우리는 다 왔는데. 항상 그래, 항상 그래. 근데 그러면서 우리가 힘을 얻어요. 그러면서 우리는 늘 그런 소망, 하나님 우리 때문에 행복하게 해주세요. 우리 때문에 잘되게 해주세요. 그러니까 그렇게 고백하고 사는 사람이 기도하지 않을 수 없고요, 성령의 기름 부음 앞에요 순종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돌아서면 내게 나오거든. 돌아서면 내 의지가 나오거든. 팍 은혜받고 돌아서면서도 또 내게 팍 튀어나오거든. 이게 다스려지지 않으면요 하나님이 일하시지 않아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할 때 어떤 역사가 일어난 줄 아세요? 오늘 이사야 58장의 말씀 봤는데요, 기도할 때 하나님이요 흉악의 결박을 끊어주세요. 여러분이 쥐고 있는 멍에를 풀어주세요. 이건 제 말이 아니라 하나님 약속하신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압제당한 눌려있는 자들을 자유케 하세요. 오늘 심령에 지금 눌려있어서 말씀을 들어도 찬양을 해도 내 마음에 지금 기쁨이 없고 늘 우울하고 지금 침울해 있는 모든 그 영혼들 예수 이름으로 그 모든 압제에서 자유할지어다. 할렐루야.
여러분, 주님의 말씀으로 이루세요. 우리는 그 앞에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은밀한 중에 역사하시는 주님과 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리고 하나님이요, 생명의 빛을 비추는데 그 빛이 점점 강력해져요. 여러분, 무슨 행사, 여기는 이 여기 천장이 진짜 눈부시네. 이렇게 나타나면 다른 데 껌껌해. 껌껌에다가 여기 있는 이 사회 사람만 쫙 비치잖아요. 근데 이 뒤에 벌써 준비가 다 돼 있어. 근데 껌껌하니까 안 보여. 안 보이잖아요. 근데 쫙 제가 여기서 있다가 딱 이제 드디어 우리가 함께 하겠습니다. 그럴 때 이 빛이 쫙 퍼지면서 이 뒤에 있는 사람들이 쫙, 근데 형형색색의 옷을 싹 입고 막 여기서 찬양을 하고 준비한다면 여러분 그 모습 보면서 우와 감탄이 나올까요 안 나올까요? 나오지요. 그렇게 돼 있는 것을 보고도 뭐래? 감각이 없는 사람은요 빨리 죽어야 돼. 감각이 살아있어야 돼. 우와, 옛날 코미디 버전에요 그런 거 있었어요. 이거는 컵 뚜껑 우와 내 거야 사랑해 이런 거 있었어요. 아주 오래된 버전이에요. 여러분, 오늘 성령님께서 임하실 때 우와, 주님 감사합니다, 성령님 감사합니다, 그렇게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때로는요 기도를 하기로 왔는데 오늘 내가 지금 기도할 기분이 아닌 분도 있어요. 오늘 여기 있어요. 찬송을 막 마음으로는 하고 싶은데 입술이 떨어지지가 않아. 그냥 여전히 마음이 답답해. 그런데 하나님은요 바로 그때 역사하세요. 그 기도할 수 없고 찬송할 수 없는 그 시간에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고 돌파해 나갈 때요 하나님의 엄청난 역사가 오늘 그 시간에 일어나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직하게 엎드려 있으면은요 하나님이요 밖에서부터 열어주세요. 하나님 다 열어주셔. 야, 눈을 열고 봐. 이제 열린다. 열려. 할렐루야. 아멘. 오늘 그 에바다의 역사가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열리기만 한 것이 아니라 말씀해 보니까 이 사도 바울과 실라와 모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묶였던 것들이 다 풀어졌어요. 다 자유가, 자유를 주신 거예요. 오늘 그 풀림에, 묶임에서 풀림받는 자유가 있을지어다. 재물 때문에 묶여있는 것,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반드시 하나님의 재정의 돌파를 이루십니다. 아멘. 오늘 건강에 묶여있던 것에서 풀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저희 집사님 한 분 중에는 기도해야 되는데 막 기도하는 중에 그분이 이렇게 몸이 어깨도 아프고 막 그랬거든요. 근데 막 갑자기 기도 선포 기도한 다음에 막 손을 막 이러시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집사님 왜 이러고 했더니 이 손을요 막 대리미로 막 지지는 것처럼 막 뜨거워가지고 이 손을 가만히 있을 수가 없어가지고 너무 뜨거워서 그렇게 흔들었다고. 근데 그 흔드는 동안 하나님 싹 치유하셨어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는 우리의 방법으로는요 상상할 수 없는 일들을 우리 성령님께서는 행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오늘 어쩌면 여러분의 가정에 그 재물 때문에 장애가 되고 남편과 아내 때문에 장애가 되고 그래서 막 한숨이 나오고 깊은 한숨 속에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오늘 기도할 때 하나님이 그것에서 돌파가 일어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묶인 것을 풀어주세요. 오늘 묶인 거, 오늘 그 묶인 모든, 여러분을 묶고 있는 모든 것 예수 이름으로 풀어질지어다. 아멘. 근데 그 수준이 있더라고. 열왕기하 5장에 보면 우리가 잘 아는요 나만 장군 이야기 나옵니다. 나만 무슨 병 걸렸죠? 예, 문둥병 걸렸어요. 군대 장군, 아람 군대 장군 문둥병에 걸렸어요. 이 늘 옷을 입고 있지만 그 속에는 병 들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스라엘에서 끌려온 계집종 하나가 우리나라에 가서 엘리사 선지자한테 기도 한번 받으면 나갈 수 있는데 그게 크게 들려진 거야.
들려서 야 이스라엘의 엘리사를 만나면 이 병을 고칠 수 있다더라. 우리 한번 가보자.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믿음으로 시작했어요. 그래서 신하들을 데리고 왕한테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스라엘에 갑니다. 이스라엘 왕이 그걸 받고 야 이게 우리에게 무슨 이런 이건 싸마자고 시비 거는 거지. 이게 지금 큰일 났다. 그랬더니 이제 엘리사에게 이제 뭐 그 얘기는 우리 다 알잖아요. 이제 나만이 엘리사에게 결국 갑니다. 엘리사에게 가니까 엘리사가 나와서 아이고 나만 장군 왔어요. 내가 기도해 줄게요. 그러지 않고 나와보지도 않고 게하시를 통해서 의사당에 가서 7번 씻으세요 그렇게 얘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만이 그 얘기 듣고 기분이 좋았어요 나빴어요? 기분이 무지하게 나빴어요. 야 우리나라에 강이 없어서 저 더러운 요단강에 내가 들어가냐. 우리나라에 얼마나 깨끗한 물이 많은데 야 기분 나쁘다 가자. 자 여러분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 말씀 잘 오늘 상황 정리를 하셔야 돼요. 우리가 살아갈 때요 상황 언어가 있고요 믿음의 언어가 있어요. 무슨 언어? 상황 언어, 믿음 언어. 자, 나만이 야 지금 기분 나빠 이건 무슨 언어일까요? 상황 언어예요. 여러분 그런 일 많죠. 우리가 믿음으로 시작했지만 막 갑자기 내 기분을 확 상하게 해. 그러면은 그냥 막 나도 모르는 사이에 막 예? 막 장로님 입에서도 막 저는 어렸을 때부터 또 연병을 넘 잠 넘어 새끼. 그게 우리 동네에서는 표준어예요. 표준어. 저희 부모님들이 쓰는 표준어. 주리를 틀놈. 그 예수 이름으로 다 풀어졌기 때문에 제가 주리를 안 틀고 여기 있고요. 연병 안 걸리고 여기까지 있는 거예요. 저희 어머니는요 항상 그래요. 권사님인데도 그렇게 얘기해놓고는요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아, 나 뒤끝 없는 거 알잖아. 그래서 저희 집사람이요 시집 와가지고 한 15년 될 때까지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라요. 앞에서 확 해놓고 언제 그랬냐는 듯이 아가 그러면은요 속 뒤집어지는 거야. 그러면 가운데 껴있는 저만 며칠 그냥 세인드인치 돼가지고 여기 달래랴 여기 눈치 보랴 아 정말 지혜가 왜 그렇게 없었는지 몰라요. 이제 그 얘기하니까 저희는 결혼하고요 시골에서 결혼 대천에서 충남 대천에서 결혼하고 그날 오후 비행기를 예약해서 김포공항에서 비행기 타기로 하고 팍 왔는데 비행기를 놓쳤어. 비행기를 놓쳐가지고 그때는 무슨 그런 지혜도 없었는. 그래서 오직 전도사가 갈 때는 어디예요? 교회밖에 없잖아요. 그래가지고는 그 교회를 이 신부를 결혼한 신부를 데리고. 나중에 목사님이 그래요. 아니 여기 호텔도 많은데 호텔 가서 자고 그 다음날 가지 왜 그랬어요 했더니 그 생각은 하지도 못했어요. 그리고는 교회 가가지고 그 옛날 아시는 그 방에요 교회 그 상가 옆에 조그맣게 방에 바퀴가 여러분 이렇게 자면은 바퀴가 막 코로 지나가고 입으로 지나가고 그래서 그 방 별명이 바퀴방이야. 연탄불을 그렇게 떼는데도요 바퀴들이요 이렇게 이제 문 열고 딱 방문 열고 딱 들어가지냐 바퀴들이 막 쫙 퍼져요. 막 수십 마리가 쫙 막 곳곳으로 책 사이, 옷 사이로, 이불 사이로 쫙. 저희들은 늘 파키하고 동고동락했어요. 근데 그 방에서 첫날 저녁을 잤어요. 근데 그날 저녁도 환영한다고 집까지 오셨어. 놀래가지고 이 신부가 잠을 못 자. 그래서 우리 잠 못 자느니 방에서 이렇게 근심하지 말고 나가서 기도하자. 그래서요 억지로 그 첫날 밤 교회 나가서 반 철야했어요. 어? 지금도 기억이 새록새록. 저희 첫날 밤은 옛날 그 그릇집 2층에서 그렇게 첫날 밤을 보냈답니다. 그 아침에 씻는 건 어때요? 아침에 씻는 건 거긴 또 화장실하고 같이 딸렸어. 연탄 이쪽에 한천 쌓아놓고 그냥 막 그 연탄불에다 물 데펴가지고 그렇게 해서 아침 세수 겨우 하고 다시 김포공항으로 가서 비행기가 없어서 저녁 6시 비행기 타고 그 다음날 저녁 6시 비행기 타고 신혼여행 갔던 기억이 나네요. 여러분 그러면서도 행복했어요. 왜 그랬을까요? 뭐 안 물어봐도 다 알잖아요. 그냥 좋은 거야. 그냥 신랑 신부들이 왜냐하면 그 속에 행복의 언어가 있기 때문에. 그때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살아갈 때요 내가 믿음의 언어로 지금 살고 있느냐 아니면 상황 언어에 매이고 있느냐. 나만은요 상황 언어에 탁 반응 가자 기분 나쁘다 병이고 뭐고 그냥 가자. 그런데 놀라운 건 그
나만 곁에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이 있었어요. 장군님, 우리가 여기 왜 왔어요? 장군님 병 나으려고 왔잖아요. 그까지 그런 소리 뭐 좀 섭섭한 거 뭐 좀 그거 못 참아요? 한번 우리 해봅시다. 근데 나만이 좀 희한한 사람이에요. 그렇게 확 기분 막 화내다 그래? 그럼 그냥 한번 그래 해보자. 또 이렇게 나와요. 금방. 어? 금방 그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나만이 참 좋은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금방 그 믿음의 언어에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 그랬잖아요. 믿음으로 막 형난하는데 그냥 나 냅둬요. 나 며칠 그냥 냅둬요. 얘기도 하지 마라. 전화도 하지 말고. 아마 목원에서 그런 분들 많이 있을 거야. 건들지 말으니까 내가 알아서 다 풀고 나갈 테니까 그러면서 씩씩 되는 분들이 있어요. 그 믿음의 언어가 없는 사람, 상황 언어에 계속 매. 그러면 그 상황 언어에 내가 찌들어가는 거예요. 여러분 거기서 빨리 탈출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요단강으로 갔어요. 나만이 요단강으로 가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이제? 이제 엘리사가 한 말대로 탁 들어가서 요단강 물에 한 번, 두 번, 아이고 힘들어라. 그러면은 여러분 장군이 그거를 그 신하들 앞에서 하는 그 모습을 한번 여러분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자랑스러워요? 애들 말대로 쪽팔려요? 아주 진짜 이거는 이걸 해가 해야 되나? 근데 밖에서 신하들이 뭐예요? 해봅시다! 해봅시다! 우리 한번 같이 해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나만이 계속 그 얘기 어때요? 힘을 얻은 거예요. 그거를 들은 거예요. 그 믿음의 언어를 듣고 내가 그 믿음의 언어 가운데 들어간 거예요. 그런데 일곱 번째 들어갔다가 나오니까 어떻게 됐어요? 어떻게 나왔어요? 그 피부가 어린아이와 같이 희어졌더라.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에 비밀이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적을 바쁘는데 오늘 이 저녁에 내가 기도해서 하나님 이제 기적이 내려 갔어. 이제 오늘 선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요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다섯 번, 여섯 번, 일곱 번의 돌파가 일어날 때 기적을 일으키십니다. 여리고성을 돌 때 몇 번 돌았어요? 예? 일곱 번 돌았잖아요. 마지막에 또 일곱 번 돌고요. 이 7이라는 숫자는요 하나님 엄청나게 좋아하는 숫자입니다. 아멘. 여러분 오늘 일곱 번의 돌파가 있기를 주님의 축복합니다. 어떤 분은 지금 한 다섯 번 들어갔다 나오신 분 계세요. 조금 더 참으세요. 할렐루야. 그런데 어떤 분은 아직 시작도 안 하신 분이 있어. 야 내가 야 이게 창피하게 나 그거 안 해. 믿음 무슨 믿음이야. 여러분 오늘 그걸 탁 내려놓고 여러분 뜨겁게 찬송하고 뜨겁게 기도하면 내가 하나님 알 수 없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한 것들을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부어주시고. 아멘. 요즘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뜨겁게 기도해요? 아멘. 여러분 방언 못하시는 분들 이렇게 그거에 너무 그거 못하는 거에 눌리면 안 돼요. 자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자연스럽게 주세요. 근데 방언이 열리면요 하늘 문이 열려요. 기도의 문이 열려요. 뭐 요즘 방언에 대해서 뭐 온라인상에 뭐 별별 얘기들이 다 나와요. 근데요 여러분 분명한 것은 방언은 하나님이 우리와 통하는 하늘의 언어인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걸 경험하지 않은 사람들, 체험하지 않은 사람은요 그걸 알 수가 없어요. 옛날에 우리 금호제일교회 성장로님, 성장로님 교장선생님 성장로님 상팔리에서 옛날에는 막 정말 기도원 집회도 얼마나 비포장길 턱턱 하여튼 소화가 안 되시는 분들은 봉고차 맨 뒤에 타면 소화가 저절로 돼. 그냥 비포장도로를 그냥 그 현리길을 한 이렇게 한 40분 들어갔다 나오면은 속이 다 내려가. 속이 다 내려가. 근데 이 교장 선생님이 얼마나 지적이고 방언하는 거에 대해서 이분이 그냥 아주 굉장히 부정적이었어요. 근데 굉장히 부정적이었는데 너무 부정적이니까 하나님이 방언을 주시는데 좀 창피하게 주시더라고. 상팔리 있을 때 목사님 가끔 그 얘기 하시잖아요. 목사님 하시잖아요. 저도 거기 있었어요. 하나님이 개방언을 주신 거야. 이게 무슨 개방언이라 했나. 아니 허는 모양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막 코는 흘리고 눈물을 흘리고 사람들이 딴 사람도 아니고 교장 선생님이 그러고 계시니까
이건 웃기지도 않고 막 이제 그거 구경하느라고 아주 정말 재밌는 일 많았어요. 재밌는 일 많았어요. 그러면서 나중에 하나님 정말 살아계시다고. 그런데요, 하나님은 그 우리에게 방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을 증가시켜 주시고 돌파가 일어나게 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하나님께서요, 지금 여러분 안에 이제 하나님이 이제 하나님의 축복의 상자를 주세요. 그런데 하나는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님의 축복이고 하나는 내 거예요. 내 거.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내가 믿습니다 하고 손을 집어넣는데 하나님의 행하실 믿음을 꺼내느냐, 아니면 여전히 내 것을 꺼내느냐. 내 것으로 도로 가지고 가면 그냥 또 원위치, 또 원위치. 그러면은 어떤 생활해요? 전형적인 종교 생활 계속 하는 거예요. 뭐 종교 생활이 나쁜 게 아니에요. 주일 예배도 드리고 십일조도 하고 감사금도 하고 이렇게 우리 저녁이 목욕 기도에도 나오고 새벽 기도 다 했는데 그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없어. 무서운 거예요. 저는요, 많은 장로님들 죄송해요. 그런 분들 정말 많이 있어요. 이것도 못 끊고요. 장로님이면서. 죄송해요. 장로님만 그런 게 아니고 목사들도 그런 사람들 몇 명 있어요? 세 명 있구나. 그러니까 그런 분들한테는요, 하나님의 거룩한 일들, 영적인 일 아무리 얘기해도요, 여러분 통할 수가 없어요. 오늘 여러분 원망 꺼내지 마세요. 다시 불평 꺼내지 마세요. 안 된다고 하는 거 꺼내지 마세요. 믿음의 언어로 오늘 선포하세요. 된다. 오늘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 아멘. 여러분 이게 굉장히 소중해요. 똑같은 상황인데요, 자 봄에, 자 긍정적인 사람, 믿음의 사람은요, 봄이 딱 됐어요. 그러면 어때요? 오, 만물이 소생하는 봄,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어떨까요? 아, 또 봄 됐어. 이거 알러지 생기겠는데. 아, 난 봄이 싫어. 그런 사람 있어요. 자, 이제 여름이에요. 여름. 자, 여름이면 믿음의 사람 어때요? 하나님, 이제 모든 만물이 막 우거지고 이래야 막 이제 생명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부정적인 사람은 뭐라고 할까요? 요새 계속 뭐예요? 요새 계속 덥잖아요. 너무 더워. 아, 여름 짜증나. 땀띠 나고. 그러면서 여름도 싫어. 자, 가을. 그 믿음의 사람은 드디어 열매를 거두는구나.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게 잘 견뎌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하는데. 근데 부정적인 사람은 가을만 되면 나 왜 이렇게 쓸쓸한지 몰라. 아, 왜 이렇게 외롭지. 난 가을이 싫어. 이래요. 자, 겨울 됐어요. 겨울. 겨울이 되면 제가 겨울이거든요. 겨울. 한겨울. 12월 25일. 1962년 12월 25일. 멋있죠? 그 눈이 오는 겨울에 태어난 아름다운 당신은. 아주 그런 노래도 있어요. 눈이 와서 너무 좋아. 눈이 와서 너무. 부정적인 사람은? 에? 겨울 싫어. 너무 추워. 너무 추워. 같은 상황인데요, 믿음의 언어를 쓰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요, 극과 극이에요. 성경에게 나와요. 하나님 주셨는데요, 믿음으로 보지 않으면요, 원수 마귀는 거기에 뭐냐, 분열을 집어넣어요. 하나님이 주어주신 에덴 동산에 분열을 집어넣어요. 아담과 하와가 분열이 돼요. 그 하나님과 먼저 분열이 되죠. 부부 간에 분열이 되죠. 자식이 나니까 자식끼리 분열이 되죠. 계속 분열이 되는 건요, 하나님의 섭리가 아니에요. 이거 끊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기를 원하냐면 우리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화목하기를 원하세요. 자, 골로새서 1장 21절 말씀. 자, 성경 골로새서. 자, 왜 성경을 이렇게 찾냐고 골내지 마시고. 자, 골로새서 1장 21절 찾으셨으면 아멘. 아멘. 자,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20절. 자, 20절 시작. 그의 십자가의 피로 화평을 이루사 만물고 땅에 있는 것들이나 하늘에 있는 것들이 그로 말미암아
자기와 화목하게 되기를 기뻐하심이라. 아멘. 십자가의 피로 뭘 이루세요? 화평을 이루세요. 아멘. 하나님은 화평을 이루시고 그리고 흠이 없고 책망할 것이 없는 것으로 우리를 세우시길 원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화목하는 자는 절대 흔들리지 마요. 같이 해봐요. 흔들리지 말자. 흔들리지 말자. 여러분, 정말 여러분 때문에 가정이 행복해지기를 바랍니다. 이런 얘기를 하면서 다 괜찮은데 우리 집은 나 때문에 안 돼, 이렇게 마음의 자책을 가지고 계신 분이 오늘 바뀔 줄로 믿습니다. 이제 오늘 우리 집은 나 때문에 잘 된다, 얼굴을 피고, 얼굴은 아니야 라고 하는 것 같아요. 자, 오늘부터 우리 집은 나 때문에 잘 된다. 이거 봐, 아멘에 자신이 없잖아요. 아멘은 내가 할 수 있어서가 아니라 선포예요. 하나님 하게 하시는 거거든. 자, 오늘부터 우리 집은 나 때문에 행복해진다. 아멘. 정말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역사, 회복되는 역사,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은 내 뼈를 견고하게 하시고 너를 물된 동산 같겠고 물이 끊어지지 아니하는 샘 같을 것이다. 엄청난 말씀이에요. 아멘. 여러분, 감을 때 물이 끊어지지 않은 샘. 우리나라에 그거 하는 곳 있죠? 태백에 있는 황지. 그죠? 태백에 사시는 거기는 물이 그렇게, 태백에 옛날에 물이 말라도 거기만큼은 물이 안 말라. 그래서 모든 소방차가 와가지고 거기 그 황지에서 물을 퍼다가 그 산꼭대기 물통에다가 부어주면 사람들이 물을 받아먹고 그 가뭄을 이겼어요. 그 희한한 곳이에요. 거기는 낙동강의 근원이에요. 거기서부터 물이 흘러서 낙동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에게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축복의 파이프를 연결해 주세요. 가정으로, 직장으로, 부모님에게, 자녀에게. 아멘. 그런데 이 샘이 줄 것이 없으면 파이프는 열어놨지만 아무 소용없어요. 그러나 계속 흘러내 보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기름 부음이 있을 때 거기는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의 일은요, 돈으로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그래도 마음 한구석은 그래도 돈이 있어야죠,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을 거예요. 아니에요. 다시, 하나님의 일은 하나된 믿음으로 한다. 오늘 성령께서 그 하나된 믿음 안에서 기적을 일으키시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요, 오늘 지금 내게 문제가 있어도 그 문제를 보지 않아요. 할렐루야. 하나님의 방법으로 보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주여 임하소서. 주여 임하소서. 주님이 임하셔서 우리를 오늘 만지시고 새롭게 하실 때, 여러분 보세요,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열리고 창고가 풀어졌는데 거기서 하나님이 어때요? 간수가 거기서 주님을 영접하고, 그죠? 주 예수를 믿으라, 너와 내 집이 그리하면 구원을 받으리.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면서 여러분 이 빌립보 전도에 이 정말로 시작점을 이루잖아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대한민국 중심에 예수 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여기 중구잖아요, 중구. 할렐루야. 하나님의 나라 거룩한 일에 예수 마을 교회가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거룩한 일 앞에 쓰임받는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들을 오늘 하나님이 세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그대로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동산이 되고 샘이 된다. 할렐루야. 그러면 여러분, 물이 마르지 아니하는 샘이 됐으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고여 그냥 가지고 있어야 될까요? 나눠야 됩니다. 나눠야 돼요. 아멘. 나눠주시기 바랍니다. 자, 지갑 열어서 빨리 나눠주세요. 나눠주세요. 이거 뭐 갑자기 아멘 이렇게 싸늘해지신데? 아니, 안 해도 돼요. 그냥 아멘 하세요. 나눠주세요. 마음껏 나눠주세요. 믿음으로 사세요. 성령님을 계속 사모하세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일하시는 법이요, 사모하는 자에게 일하시고요, 믿음으로 심는 자에게 역사하시고요. 하나님, 그래서 30배, 60배, 100배의 역사를 이루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처한 한계들이 참, 한계점이 참 많아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 오늘 그 한계를 돌파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예전에 받았던 그 은혜 아니에요. 예전에 받았던 그 감동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
에베네셀 여기까지 인도하셨고 여기서부터 또 시작하시는 하나님의 그 거룩한 역사가 오늘 이 밤에 시작되는 것을 내가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그것을 시작하실 때 묶인 것이 있으면 자유롭지 못해. 그래서 그 흉악의 결박을 다 풀어주시고 눌려있는 것들에게서 자유하게 하시고 억압되어 있는 것을 풀어주시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건 늘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시고 보지 못하는 자들을 보게 하시고 눌린 자들을 자유케 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역이 오늘 이 밤에 그대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보면 성령님, 내게 옷이 없어서, 옷이 없어서. 아멘.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성령의 기름 부으심으로 오늘 우리의 영적 지경이 넓혀지게 하시고 오늘 우리의 마음이 달라지고 우리 가정이 달라지고 우리 교회가 달라지고 우리 인생이 달라지는 복된 시간 되도록 성령님 기름 부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였습니다. 아멘.